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초인데 벌써 시즌 10차전을 치르는 총신 이투스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벌써 10번째 경기를 가지는데요. 오늘 레인퓨처스 상대로 시즌 3승 4냥에 나섭니다. 저는 이투스TV 아나운서 문유영입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백건아가 오랜만에 선발 투수로 나서겠고 윤장진 선수도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선수들 컨디션이나 부상 위험이 조금 걱정됩니다만 일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백건아, 공이 크게 빠지면서 볼넷. 2번 타자에게도 볼넷. 시작하자마자 좀 힘듭니다. 공이 아예 빠져버리면서 볼넷으로만 만루를 만들어버립니다. 4번 타자 못 맞추면서 안타 하나 없이 1점을 줘버려요, 백건아. 아주 밉상인 5번 타자. 그런데 또다시 공이 빠져요. 나로우 발사입니다. 2대0. 6번 타자 친타하고 높이 떴는데요. 그런데 이로써 김예강이 잡지 못하면서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3대0입니다. 지금 레인퓨처스가 안타 하나 없이 3점을 올렸어요. 집중해야 합니다. 7번 타자 친타하고 유격 송원택에게 병살 코스인데요. 1루 잡고 1루에서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3루에 있던 인강산, 상대 선수가 도발을 하더니 홈에 들어오고 이재훈 포수가 잡지 못했어요. 어디 윤장진한테 까불고 있습니까? 하늘 같은 선배한테. 8번 타자는 루킹 삼진입니다. 길었던 1회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백건아의 제구가 잡히지 않아서 정말 어려웠던 경기 시작입니다. 2번 타자 홍은택 헛스윙 삼진입니다. 공 빠졌습니다. 빨리 뛰어야 해요. 발빠른 홍은택 살아나갑니다. 그 사이 이인호가 못 맞았는데 아주 우아하게 턴을 했습니다. 4번 타자 윤장 친타하고 외야로 멀리 이타고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그 사이 3루주자 홍은택 태그업. 그래도 1점 만회합니다. 5대1. 백건아가 친타고 이타고 잘 맞았어요. 우중간에 깨끗한 안타. 이인호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5대2. 6번 타자 김재현이 바운드 튀고요. 2루수 느리게 굴러갑니다. 발빠른 김재현 1루에 세이프. 그 사이에 백건아가 들어오면서 5대3입니다. 8번 타자 이재윤도 볼넷. 어제 야구 보다가 불려나온 한동훈까지 골넷을 골라나갑니다. 밀어내기 한 점으로 5대4. 이제는 한 점차. 야구 천재 김예강이 친타고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김성경 호민, 2루자 이재훈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6대5. 김예강의 2타점 역전적 히트. 지난 경기 승리로 이끌었던 김대현이 2회 초기 투입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4회나 5회 후반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백건아는 역시 타자임이 밝혀져서 조기 투입됐습니다. 김대현이 지난 경기 3이닝 1실점 하면서 승리 투수 됐는데 지금 비가 그쳤는데 공이 많이 미끄러워요. 프로면 공을 바꿔줄 텐데 저희는 돈 없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3번 타자 헛스윙 삼진인데 나다우시에요. 지금 윤정진이 던지지 못하는데 역시 공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타자 친타고 홍은택 잡았다 놓치고 다시 3루로 주자 한 명만 처리합니다. 2루에서 오던 주자와 3루수 백건아가 크게 충돌했어요. 다행히 백건아는 바로 일어납니다. 신대원도 체육대회 하면서 축구하는 전수사님들이 깁스 많이 했는데 자임강산 상대 6번 타자 친타고 김예강이 잡아서 1루에 던져 아웃시킵니다. 그런데 1루수 김재현이 던진 공이 빠지면서 그물 맞았는데 그물에 공이 튀어나와서 윤장진이 잡았고 1루에 있는 주자를 잡아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실책이 큰 그림이 되어 주자를 지워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선수타자 이인호 친타구 육수에 굴러가는데 송구가 높게 떠버립니다. 오늘 비 온 이후라 송구 실책 볼넷 정말 많아요. 윤장신이 시원하게 흔들었고 이타고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이인호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7대7. 다시 동점. 오늘 경기에 재밌네요. 5번 타자 백건아가 친타고 3루 잡아서 2루 주자만 처리합니다. 김재현 떨어지는 공이 헛스윙 삼진입니다. 김성경이 친타고 투수 잡아서 1루로 아웃입니다. 김대현 3회 첫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8번 타자 친타구 아이타구 한동훈의 키를 넘기면서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한동훈 자기 키를 알았더라면 조금 뒤로 갔어야 됐는데요. 자유로지자 뜹니다. 3루에서 아웃입니다. 보수 윤장진의 엄청난 플레이. 9번 타자 친타구 투수 김대현이 막아서 1루에서 아웃시킵니다. 김대현 3회를 깔끔하게 막으면서 새로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선두 타자 이재훈 볼넷입니다. 한동훈은 낫아웃 상태입니다. 열심히 뛰어보지만 1루에서 아웃됩니다. 김예강의 친타구 2루수 잡아서 1루에서 처리합니다. 그 사이 3루주자 이재훈 홈인 또다시 역전 타점을 올리는 김예강 8대7입니다. 홍은택의 친타구 투수 잡아서 1루에서 침착하게 아웃시킵니다. 1번 타자 친타구 유격수 홍은택이 가는데 1루에서 아웃됩니다. 나이스 플레이. 아 그런데 2번 타자 머리에 맞는 거. 자 괜찮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계속 플레이를 합니다. 3번 타자 친타구 외야에 떴는데요. 아 한동훈의 스타트가 조금 늦으면서 안타됩니다. 3루주자 허민 다시 동점 8대8입니다. 1루주자 3루로 도루시도 아 이번에는 윤장진의 송구가 빠집니다. 뼈아픈 실책으로 한 점 헌납하면서 9대8. 4번 타자 헛스윙 삼진입니다. 아 나가오십니다. 보수 윤장진의 송구가 또다시 속구쳐 오릅니다. 윤장진 선수가 저런 선수가 아닌데요. 오늘 연속해서 실책을 합니다. 자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쳤는데 아 또다시 공이 투수를 넘어서 2루로 가버렸습니다. 3연속 실책이 나오면서 10대8. 윤장진 선수가 작년 어린이날 이후로 1년 1개월 만에 포수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비가 온 것도 있고 6번 타자 유격수 홍은택을 스치는 안타. 자 저 선수는 맞출지언정 저 선수에게 안타를 맞는 건 안타까운데요. 11대8입니다 어우 또다시 못 맞는 공. 7번 타자 친타하고 다시 김예강이 뜹니다. 김예강이 이번에는 잘 잡았습니다. 좋아요. 8번 타자 헛스윙 삼진입니다. 아쉬웠던 4회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선수사자 이인호가 친타하고 중견수가 슬라이딩하면서 잡아냅니다. 나이스 플레이. 윤장진은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5번 타자 백건하가 또다시 깔끔한 안타를 뽑아냅니다. 오늘 멀티히트. 김재현이 친타고 1루 수가 나와서 잡았는데요. 아 1루에서 세이브 같은데 심판은 아 세이브인데 아웃입니다. 아웃이라고 하네요. 대타로 한관선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3루에 있던 백건하 왜 뛴 거죠. 황당하게 아웃당하면서 득점권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뭐하나요. 9번 타자 친타고 3루수 백건하 잡아서 처리합니다. 역시 백건하는 타자해야 돼요. 투수하지 마세요. 1번 타자가 친타고 유격수 홍은택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홍은택 오늘 수비 좋은데 SSG에 박성환 선수를 연상시키네요. 3루수 유격수 2루수 투수 다 모였는데 투수 김대현이 주워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5회 깔끔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이투스. 송치니 투수 5회 초에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좀 더 힘내야 됩니다. 선수 타자 한관선 상대 투수는 임광찬. 아 볼넷입니다. 상대 투수가 얻어먹은 사이버거 수를 세보았어요. 아 한관선 도로를 뜁니다. 뛰어요. 뛰는데요. 뛰고 있어요. 뛰었어요. 제가 뛴다고 5번이나 말하자 1루에 도착했습니다. 한관선 도로 성공. 됐다. 김성주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한동훈 슈퍼마리오처럼 점프해서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아 김예강 못 맞으면서 11대10. 이제 한 점 차입니다. 김예강은 아파 죽는데 좋아하는 팀원들 김예강이 속으로 내가 이것들을 지금까지 형들이라고 하면서 통탄합니다. 자 승부처에서 대타 김대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손으로 승리 투수 자리를 쟁취하러 나와요. 아 김대현도 볼넷을 골라내면서 11대1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3번 타자 이노 아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12대11 이노가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아 그런데 경기는 계속되어요. 일단 총신의 투스 승리는 확정입니다. 윤장진 헛스윙 삼진입니다. 오늘 타격감 좋은 백건하 볼넷입니다. 드러내기 한 점으로 13대11입니다 김지현이 친타고 김지현은 또 배트를 던졌어요. 이 타구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아 그런데 3루 주자가 아웃카운트를 착각하고
백업하지 않고 3루에서 뛰었어요. 어쨌든 오늘 경기 33-11로 승리했습니다. 양팀이 계속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아주 치열했던 경기입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대현이 두 경기 승리 투수가 됐고 오늘 구보나 박주광, 임강선 없이도 이기는데 정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예강 오늘 4타점으로 맹활약했고 백건하의 멀티 홍은택의 좋은 수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학부생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투스가 대성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익투스 TV 여러분. 오늘은 승리 투수와 결승 타점의 주인공 김대현 선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승리 투수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포수 장진이 형 그리고 또 재은이 형이 니들 너무 잘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오늘 결승 타점까지 올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선 수비들 있고 공격도 다른 타자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 또 선발도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혹시 다음 경기를 두고서 이제 목표에 한마디 이걸 꼭 이루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임강산 보나 박주광 선수 4승을 이기고 있는데 다음 경기 3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현 선수의 자 패기 있는 한마디 들어왔고요. 야, 오늘 경기 또 이제 인터뷰 안 할 수 없겠죠. 우리 윤정희 선수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수로 참전해 주셔서 우리 김대현 선수 리드 정말 잘해 주셨는데 네. 오늘 김대현 선수 혹시 칭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김대현 선수 인터뷰에 포수 리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까 칭찬 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솔직히 잘 던졌으니까 비가 오기 우리 때문에 우리 오늘 경기 한번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익투스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총신 뒤졌을 때부터 이걸 봤는데 내야진은 상당히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쇼하고 서드를 잘 봐줘가지고 솔직히 경기가 좀 야구답게 끝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외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비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외야 수비를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백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야구를 보면서 수비가 어떻게 쓰는지를 인터뷰 된다. 인터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훈 선수 사실상 두 분 오늘 만나보셨는데요. 자, 익투스 다음 경기에서도 또 더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